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220 윈드 브레이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스는 280이며 유니온은 좋습니다. 요거를 바꾸면 되는 건데 모르시는 거 아니죠요? 요거 공격력으로 바꿀 수 있는데 네네 좋습니다. 그렇고 귀걸이 마이스터 이어링 주스테 2만 정도에 220이고 4000대인 걸 보아 링크적인 것은 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죠? 좋습니다. 자 이제 템을 보도록 하지요. 이거는 돌리시는 중이고 18% 마이스터링 12% 에디까지 하셨네. 쉘볼링 2장 남았네요. 2장 4에 32 21%에 유니크긴 한데요. 아쉬운 유니크네요. 네네. 오성설이 05에 덱삼 올랐구나. 위대한 벨룸의 아케인 쉐이드 댐 보공보공에 00 데미지. 아쉽군. 좋은 느낌이네요.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? 레전드리 21%에 2장 남았고 3씩 올라가니까 맞네요. 2작 마무리 하시면 되겠구나. 그리고 15%에 에디 한 줄 6에 40짜리 악공스쿨 같은 거 있나 보구나. 아처 후드 이것도 옵션 띄워야 되네요. 아처 마이스터 심볼 가이가 달렸네요. 7세트가 더 낫지 않나? 방모 10% 별론가? 21%에 니 1.5줄 6에 56초배 15%에 니 2.5줄 좋습니다. 12% 2줄 좋습니다. 크덱덱 2줄 07에 대기 3 떨어졌네요. 07이 올랐는데 대기 3 떨어졌어. 가이딜짜리 마이스터 이어링 좋습니다. 이거는 제가 에디션 하다 말았지요. 오케이 좋습니다. 보조무기가 보보방에 데미지 6% 아처케이프 15% 에픽 15%가 되게 많으시네. 하트 제가 이템으로 보아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쌍레전드리 다른 쪽은 그렇게 느낌 없을 것 같고 그 정도 맞췄으면은 확 올리는 스펙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요거까지 하고 레전드 올려야 되고 나머지는 맥스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예를 들자면은 놀장 도미라든지 22성이라든지 그쪽으로 가는 쪽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. 그리고 반지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셔야겠네요. 어느 선까지 갈지가 중요한데 뭐 적당하게 갈 거면은 이모탈링 쪽이나 이쪽이 무난할 것 같고요. 맥스로 가고 싶으면은 아시지요. 놀 12짜리 여러 반지들이 있지요. 네네. 스칼렐링이라든지 아니면 적당한 무로무로링이라든지 구미호의 훈령맞지 요런 것들 있겠네요.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네네. 푸텍 바르고 파편작 해야 되고요. 순백 발라가지고 다시 해야 되지. 그냥 보조 정도 일단 먼저 바꾸고요.
저라면은 하트를 좀 바꿨을 것 같아. 어디까지 갈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.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스펙까지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. 아트 작중인가요? 아,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놀장이나 맥스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.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가 가능한 것이 중요하죠. 쌍레전들이 늘 있으니까요.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됐나요? 오케이.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